제가 그 의혹을 하나 또 제기를 할까 하는데,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고, 이건 그 아까 말했던 성추행범 이 여자애에 대한 이야기인데, 이 사람 봐요. 이 사람 기억하죠? 이 사람 기억해요? 이 움직임 같은 거 다. 안 돼요. 아, 덤벼. 온다, 온다. 이 사람 봐요. 이 느낌 보세요. 이 느낌. 지금 이 여자의 움직임 한번 보시고, 제가 보여드릴 걸좀 보세요. 여기서 분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. 여기 봐봐요. 이 차량을 이렇게 부수는 장면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이 사람. 이 사람, 이 사람. 여기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. 동일 인물일까요? 아닐까요?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마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인 것처럼 결국 또 언론 보도가 됐어요.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스타렉스를 깨부시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? 이 사람. 문제되는 보도가 여러 번 있는데, 최근 열흘 사이에 문제되는 보도를 만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동일하다? 탐정방송입니다. 말씀 잘하셨다. 중국 애들,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거거든요. 이거 맞으면 특종인데. 자, 이거, 지금 이 운동화 보세요. 킵 해놓고, 다시 한번 비춰볼게요. 어? 신발 똑같다. 신발 똑같은데? 찾았다. 걸렸다. 아니, 머리 하는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신발, 분탕꾼이네.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역할. 그리고 언론 보도가 그런 식으로 포커스 되게 여기 모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. 오씨, 나왔다. 경찰이 이거 좀 이상하다. 말리는 듯한 경찰의 느낌이 아니다, 이거. 이거는 거의 무슨 어깨, 여기 마사지 하는 거예요. 타이 마사지인가? 갑자기? 타이 마사지예요, 여기? 일단 운동화는 확실히 똑같아요. 흰색.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분탕친 이 여자랑 어떻게 딱 언론 보도가 주도적으로 나는 곳에 두 번에 겹치게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? 그걸 유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 보도를 이상하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그 역할. 추행 몸으로 잡아주세요. 강제 추행으로 아까. 어디서 반말을 강제추행 당했다고요? 강제 에 그냥 사과 안할뿐 없어요. 똑같네. 귀가 똑같네. 귀는 못 속이거든요. 저는 택시 타봤어요. 언론 보도가 주도적으로 나는 곳에 두 번에 겹치게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? 그걸 유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 보도를 이상하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그 역할. 나락골이 이렇게 심각하네요, 진짜. 소름이 돋네요, 진짜.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국민들은 이거 몰랐잖아요. 엊그제도 사랑제일교회에서 분탕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, 8월 15일 그 중요한 날 청와대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.